안녕하세요, 양신닭입니다. 양신닭이 오늘 또 밭에 나와봤습니다. 네. 자, 겨울이라 춥기는 춥고 해가 많이 안 묻히다 보니까 다육이들이 물은 좀 이쁘게 안 들었네요. 그래도 이쁜 애들이 많으니까 오늘도 또 가보겠습니다. 자, 립스틱입니다. 한몸 군생이고요. 자연 군생이에요. 17cm 갑니다. 네, 립틱 얘는 3만원에 갑니다. 3두고요. 네. 자, 얘는 레드 타이거 겹배장입니다. 요즘 종류가 아니고요. 옛날 종류예요. 옛날 종류. 네. 요거는 18cm. 얘는 레드 타이거하고 마리아하고 겹배정이에요. 얘는 8만원에 갑니다. 얘는 물들면 정말 이뻐요. 네. 안에 봉황처럼, 네. 오그라졌죠? 자, 얘는 매그넘이라고 부릅니다. 자, 12.5cm 매그넘. 얘는 3만원에 갑니다. 3만원. 자, 얘는 미니 트로이라고 부릅니다. 미니 트로이. 얘도 요즘 종류가 아닙니다. 옛날 종류예요. 미니 트로이. 자, 16cm 미니 트로이 3만원에 갑니다. 자, 매그넘입니다. 얘는 12cm 2만원에 갑니다. 2만원. 오늘은 작은 애들 또좀 찍어볼게요. 미니 트로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 미니 트로이는, 네, 멋집니다. 아주. 요즘 종류 아니에요. 옛날 종류예요. 13cm 3만원에 갑니다. 자, 얘는 정말 이쁘죠? 얘는 이름이 잘 모르겠어요. 뭔지. 17.5cm 온종일 번이로 들어온 것 같은데 얘는 6만원에 판매합니다. 6만원. 도감마리아입니다. 도감마리아 12cm 6만원에 갑니다. 도감마리아 6만원 12cm입니다. 자, 얘는 맥라이징인데요. 요즘 나온 맥라이징이 아니에요. 오리지널 맥라이징입니다. 오리지널 맥라이징. 17cm 갑니다. 얘는 6만원에 갈게요. 6만원. 자, 오리지널 맥라이징입니다. 얘는 12cm 3만원에 갑니다. 이렇게 3만원짜리는 3개 정도 있어요. 택배 보내기가 정말 힘들어요. 너무 커서. 와서 뽑아가시면 좋은데. 얘들은요, 29cm, 30cm가 다 돼가요. 30cm가. 그래서 택배 싸기가 엄청 힘들어요. 얘네들은. 온종일 버닝이 같은데요. 커가지고 30cm 가까이 되나서, 네. 이런 애들은 사시면은 제가 한 15만원에 드릴 겁니다. 근데 싸기가, 한번 싸볼게요. 온종일보니 얘는 15만원에 드릴게요. 네.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생장점이 없어지면서 자구가 바글바글 나오네요. 이런 애. 이제 꽃대 올릴 시기여가지고, 자, 피어리 씁니다. 얘는 18cm. 피어리스. 네, 4만원에 갑니다. 4만원. 자, 얘는 한스봉황입니다. 얘는 3두고요. 15cm. 3만원에 갑니다. 이렇게 자구 2개 나와요. 네, 3만원. 스봉황. 그 다음에. 자, 온종일보니 1930입니다. 엄청나게 컸네요. 21cm입니다. 온종일보니 1930. 얘는 12만원에 갑니다. 12만원. 자, 제이드스타 B타입인데요. 얘네들은 옛날 종류예요. 요즘 종류가 아니고 물도 들면 정말 이쁘게 들어요. 작년에 다 팔고 두개 남았나 봐요. 두 개. 제가 또 분해에 있는 애들도 있기는 있는데 분해에 있는 애들 다시 또 네.
요렇게. 얘네들은 두 개가 있어요. 엄청 커요. 얘는 몇 센치 하면 21cm? 네, 21cm, 2cm 정도 됩니다. 네, 제주스타 B타입입니다. 옛날 종류, 요즘 종류가 아니에요. 얘는 수입 들어오는 애도 아니고 옛날부터 내려오는 제주스타 B타입입니다. 얘는 6만원씩 할게요. 21cm면 엄청 중큰보다 덜 큽니다. 대품이에요, 거의. 네, 6만원씩 합니다. 자, 또 뭐를 찍어볼까요? 정말 멋진 애들이 엄청 밭에 많아요. 이런 애들은 2두짜리인데요. 이렇게 20cm, 엄마만 20cm 되고 자구가 또 하나 달렸어요. 얘는 온종해보니 같은데요. 네, 네, 얘도 15만원에 갑니다. 크기가 엄청 큽니다. 15만원에 갑니다. 자, 얘네들은 블랙킹이라고 부릅니다. 한엽이고요. 12cm 3만원에 갑니다. 블랙킹 이쁘죠? 자, 여기 옆에는 10cm 2만원에 갑니다. 블랙킹이에요. 이쁜 애만 골라서 제가 네 보내드릴게요. 얘는 좀 커서 한엽이고요. 3만원이고 얘도 3만원. 네, 얘들은 2만원에 갑니다. 2만원. 자, 자, 야생해보니 3두짜리입니다. 야생해보니 3두짜리 19cm 가고요. 얘는 5만원에 갑니다. 야생해보니 또 갑니다. 또 갑니다. 저희 밭에가 찍을 게 많은데 하도 대품들이 많아가지고. 자, 솜니엄 갑니다. 솜니엄이 물이 많이 빠졌어요. 자, 17cm 솜니엄 5만원에 갑니다. 5만원. 자, 얘도 솜니엄입니다. 13cm 2만원에 갑니다. 솜니엄 2만원. 자, 얘는 옛날 종류 같은데 뭔지 모르겠어요. 이름이 서울엔인가 서울엔은 아닌 것 같은데 18cm 얘는 4만원에 갑니다. 얘는 이쁘기는 한데 자, 얘는 블랙킹이라고 부릅니다. 블랙킹은 원래 시큼시큼하죠. 이파리가 이거 시든 게 아니고 시큼시큼 네 통과할게요. 얘는 좀 더 키워갖고 제가 여기다 뽑아서 해놨더니 안 이쁘네. 솜니엄이 엄청 이쁜 애들이 엄청 많은데 물이 다 빠졌어요. 자, 솜니엄 얘는 봉황처럼 생겼네요. 얘는 19cm 자구도 하나 달렸습니다. 네, 자, 얘는 7만원에 갑니다. 솜니엄 7만원. 엄청 이쁘죠? 저희 솜니엄들이 전부 다 대품들이어가지고 물이 겨울 되니까 많이 빠졌어요. 자, 솜니엄인데 얘는 금인가봐요. 계속 요렇게 나와요. 요렇게 솜니엄인데 요렇게 금인가봐. 신기하죠? 얘는 구경만 하세요. 구경. 멋진 지저분해요. 지저분해. 금인 것 같은데 지저분해. 솜니엄입니다. 자, 또 자, 솜니엄 대품 하나 판매할까요? 얘는 자구가 하나 둘 세 개가 지금 달렸고 엄마가 있어요. 자, 얘는 몇 센치냐면 한 29cm, 30cm 가까이 됩니다. 한 다라이에요. 자, 얘는 20만원에 판매합니다. 20만원. 솜니엄이고요. 자, 얘는 피델리오라고 부릅니다. 피델리오. 갖다가 굳히셔야 돼요. 지금 저희 밭에 있어서 물이 많이 빠졌는데 얘도 한몸 자연 군생이에요. 이렇게 많아요. 자, 얘는 30cm 가까이 됩니다. 이렇게
피델리오 얘는 한문 군생입니다. 얘도 25만원에 갑니다. 자, 솜니엄 큰거 이렇게 가지고 가시려면 엄청 많아요. 얘도 피델리오. 얘는 얘도 거의 30cm는 되는데요. 얘도 25만원에 갑니다. 피델리오 이쁘죠? 이거 솜니엄이면. 자, 얘는 왁스라고 부릅니다. 왁스. 왁스 아시죠? 옛날 종류. 네. 얘는 22cm 갑니다. 얘는 7만원에 갈게요. 왁스. 얘가 물이 노랗게 들어요. 물 들면. 네. 왁스입니다. 자. 저희 금이 있는데요. 이렇게 얘네들은 지금 요즘은 얘는 금줄이 딱 드는 게 아니고 뭐랄까? 바보스럽게 금이 들었어요. 이렇게. 전에 많이 판매했던 거거든요. 자, 매그넘 갑니다. 매그넘 사이즈가 14cm 4만원에 갑니다. 얘는 온종해본 1930인데요. 요즘 것이 아니에요. 옛날 종류예요. 옛날 종류. 네, 얘는 판매 아니고 지금 자구가 내가 10년 넘게 키웠는데 자구가 안 생겨서 자구 받으려고 지금 키우고 있는데 자구가 하나도 안 나와요. 10년 넘게. 자, 에본입니다. 얘는 찌글찌글 안에 떨어질 것 같아서 못 팔겠어요. 자, 린드시아나 한몸 군생입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저기는 따로따로고요. 여기 여기 이게 한몸 군생인데 아마도 뽑으면 다 떨어질 것 같은 느낌? 네. 그냥 통과. 얘는 카스트로라고 부릅니다. 카스트로. 자구도 하나 달렸어요. 얘는 몇 센치냐면 24cm 카스트로 15만원에 판매합니다. 이게 이렇게 봐서 그렇죠. 이렇게 보면 엄청 멋있진 아이예요. 얘도 카스트로입니다. 얘는 19cm 10만원에 갑니다. 카스트로 10만원. 얘는 프린세스 마리아라고 옛날 종류예요. 얘도 금이에요. 삼방금인데, 네. 물들면 정말 이쁜 아이입니다. 얘는 대품으로 키우면 정말 멋있어요. 엣지컷입니다. 엣지컷인데, 얘네들은 택배 보내고 싶어도 가다가 막 끊어지고 그러더라고요. 밭에서 뽑아서, 이렇게. 얘가 옛날 종류거든요. 10년 넘게 마리아하고 아까 레드 타이거 마리아하고 겹해종 있죠. 네, 그거거든요. 네, 얘는 정말 그 화분에다 앙쳐놓으면 물이 빨갛게 들어갖고 엄청 멋진 아이입니다. 지금 자구도 많이 순산하고 있어가지고 네, 26cm입니다. 얘는 15만원에 판매할게요. 얘는 자구바다에서 안 사가셔도 괜찮은데 혹시 사가실 분 있으면 15만원. 자, 얘는 베라가모입니다. 베라가모 멋있는지 아시죠? 네, 얘는 18cm 베라가모. 네, 얘는 12만원에 판매합니다. 한두 짜리 작년에 거의 그렇게 팔았는데 네, 베라가모 12만원에 판매합니다. 얘는 모르겠어요. 얘는 얘도 옛날 종류인데
이름을 까무. 네. 자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구가 엄청 나와요. 얘도 엄청 빨갛게 물들는데 프랭크 비슷하게 물들어요. 근데 이름을 잘 몰라요. 21cm. 얘도 15만원에 판매합니다. 특이하게 물이 들어간 아이입니다. 지금 얘가 썩은 애가 아니에요. 물이 이렇게 들었어요. 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자, 매그넘 3두입니다. 매그넘 3두. 내가 15cm. 얘는 5만원에 갑니다. 자, 얘도 4두. 네, 얘는 4만원에 갑니다. 4두고, 얘는 커요. 얘는 3두 5만원. 매그넘입니다. 자, 또. 얘는 무엇인지, 가을에 화상이 벗는가, 쬐는가, 이렇게 큰 애가. 자, 얘는 서울엔 같은데, 서울엔? 네, 한몽 군생입니다. 1이, 2, 23cm. 네, 얘는 8만원에 갑니다. 네, 8만원. 자, 얘는 한스봉왕입니다. 3만원에 갑니다, 얘는. 다음 립스틱 4두짜리입니다. 자, 21cm 가고요. 얘는 엄청 큰 아이입니다. 얘는 7만원에 갑니다. 자, 영상을 찍다 보니까 끝에까지 왔어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